Crazy.이게 왜 10%, 20%인데 10%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딜리트 프리프. 그러면은 A윙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거지? 그러면 V윙. 얘는 S윙으로. 자, 그 세 가지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뭐야? 왜 처음부터 이럼? 그냥 스탯이 다른 거였군요. 이거는 크게 뭐 차별점이 없는데? 그래도 차별점이 있는 게 약간의 이제 무기 성능이 좀 다르다는 거 정도? 이걸 게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,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. 이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없단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아마 S윙일 텐데. 네, 무기는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고로 뭔가 밑에서 누르는 걸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. 채찍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별로 참신한 게임은 아니네요. 생각보다는 스쿼드론이 비슷한 게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막 참신하다라고는 제가 못 느끼겠고, 그냥 괜찮은 게임 정도다. 탐막 게임 치고 그 정도 이상의 느낌은 아니에요.
쉽게 말해서 조금씩 효과가 다를 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네, 각각의 모드가 있습니다. 이제 서바이벌 모드가 있고요. 뭐지? 이제 뭔가 이상해요. 뭔가 렉 걸린 것 같은 느낌. 뭔가 이상해요, 이거. 아, 설마, 잠깐만. 아, 이게 이런 거야? 미니게임이구만? 아, 나 뭔가 있어. 총알 하나도 못 쏘길래. 아, 예전에 보면은. 뽕피하기 같은 모드구만? 그냥 비행기 피해는 거네? 이거는 그러면? 진짜로는? 그러면은 디펜스 높은 애가 이거는 되게 유리하겠는데?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? 그럼 한번 해보세요. 거의 이거는 대부분 편법을 하나쯤은 쓸 거예요. 아마도 탄막 게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면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뭔지 대충은 알 텐데. 어, 끝났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대충 구석에서만 다 피해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.
자칫 잘못해서 왼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나타나면은 쉣이에요. 지금 하고 있는 게. 이런 식이에요, 이런 식. 응?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. 자. 이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 장난 아니죠, 여러분. 자. 엄청 어렵습니다. 그냥 실전 스테이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. 플라즈마 업그레이드. 거의 플라즈마를 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. 왜냐하면 플라즈마가 되게 좋아요. 말 그대로. 이게 뭐야? 엄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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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허 없나? 엄허 없나? 이러지 마세요. 그냥 이 판 좀만 하다 바로 지울 겁니다. 모든 모드 설명이니까 이제는. 오.
예스. 여러분 차라리 폭탄 장착하는 게 나아요. 업그레이드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포인트랑 스코어는 개념이 다른 거니까 스코어는 이제 그냥 점수고 포인트는 돈이에요. 뭐 할인 포인트 같은 거 있죠? 그런 포인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몇 포인트 적립되셨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헐, 폭탄 쓰려고 했는데. HP 업이라고 하지 말고 디펜스 업이라고 하지 좀. 그럴 거면 방어력이라며. 방어력이 HP는 아니잖아. 방어력은 디펜스겠지. 와, 정신없어. 한 번 더. 끝. 블랙홀은
보스전에서는 중간에다 놓는 것보다는 옆에, 되게 옆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. 와우. 30%가 됐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. 네,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, 그냥. 5000포인트 정도쯤 쓰려면. 굉장히 좋네요. 여기다가 우와, 이게 뭐야? 폭탄 한번 갑니다. 장난 없다. 겁나 정신없네요, 진짜. 뭐야, 벌써 30%라고? 야, 장난 아니다, 이거. 심지어 폭탄을 벌써 한 번 다 썼다고. 이게 뭐야? 알 같은 건가? 왜 이렇게 많아? 한 3개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. 4개? 3개 정도만으로도 안 되겠는데요? 일단 해보니까 3개 정도는 답이 아니야. 헐?
끝. 튀었네요. 아무래도 저의 주력이 플라즈마다 보니까는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수밖에 없어. 이 판만 하고. 되게 똑같은데? 옛날 조작법이 완전 망해서 그런가? 왜 이건? 이렇게 뒤에서 오는 애들도 있었거든요, 예전에도.
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